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쉽게 와보지 못한 집. 아버지가 베트남 새엄마와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. 신문지를. 왜 이렇게 신문지들이 많아요? 그러니까 신문지가 다 떨어졌나 봐요, 바람에 날려서. 원래 집 짓고 하는 걸 좋아해서 이 집을 아빠가 지었는데. 아, 지으신 거예요? 네. 아직 이런 상태거든요. 다 정리는 못하고.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던 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느새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로 변했습니다. 딸이 와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사무실을 지내고 돌아온 날 아빠네 집에 있는 저를 경찰을 불러서 내쫓았고 변호사와 사무장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여기가 누구 집이냐? 저분이 누구냐? 어머니 대접해라. 살인사건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? 당신을 무서워한다. 나가라. 베트남 여성이 원하면 나가야죠. 물품 정리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집에서 나가게 했어요.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베트남 새엄마가 아버지의 집에서 딸을 내쫓았다는 겁니다. 우리 아빠 명의였었죠. 근데 자기 집이라 이거죠, 이제. 그래서 나랑 니네 아빠 집 오려면은 내 허락 맞고 내 약속 시간을 맞춰서 와. 약속 시간을 몇 번 잡아서 갔는데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. 딸을 내쫓은 뒤 베트남 새엄마의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는데요.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한 2주 후에 다 짐을 싸서 아주 급하게 다른 곳으로 잠적했어요. 아버지 집에는 베트남 새엄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. 가방만 있어요. 그것은 여기를 다 자물쇠로 싹 채우더라고요. 집에서. 사서. 그 은색깔 자물쇠 있잖아요. 그걸 다 채워뒀었어요, 평소에. 예.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잠궈놓는 거예요? 글쎄요. 희한하게 그걸 다 잠가놨더라고요.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가방을 자물쇠로 잠궈뒀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.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베트남 새엄마는 잠적한 상태에서 바로 상속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딸은 새엄마의 변호사로부터 상속 관련 문자를 받았다는데요. 그 후 딸과 상의도 없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중 자신의 지분으로 나온 돈을 찾아갔습니다. 베트남 새엄마가 세 개의 보험에서 찾아간 금액은 약 6천만 원에 이르는데요. 49제가 지내기 전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찾기 시작을 했고 결국 받아갔어요.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